왜 중간에 스탑됐죠? 네. 왜 중간에 스탑됐죠? 뭐 때문에? 왜 때문에? 뭔가 단어의 뜻을 잊어버렸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You can understand 어떻게 써요? 뭐? 응? 뒤? 오케이, 그래서 넌 이해할 수 있다? Understand 뜻이 뭐예요? 이해하다.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럼 문제 완성. 프로블럼. 오케이,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해할 수 있다네요? Understand. 만약에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Yes, I can. No, I can't. Yes, I can understand it.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콘서트 언제 시작하니? 몇 시에 시작하니?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콘서트 begin.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서 두 드로잉인지 더두 드로잉인지 찾아봤죠? 오케이. 이게 첫 번째입니까? 이 지적받은 게? 아까 전에 그녀가 산다. 쉐 리브입니까? 쉐 리브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왜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해야 할까요? 응? 그래서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The concert begins.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Okay, 그래서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게 시작된다. It begins. 그게 시작되니? Does it begin? Does 들어있는지, do 들어있는지, 어떻게 따지는지 다 알려줬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 완성. What time does the clock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합니까? What time does it begin? 똑같은 문장. 그랬더니,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랬더니,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돼. 응? You say anything?
이렇게? 오늘은 뭐 배웠어? 오늘요? 과일이요. 이렇게 뭔지 묻고 답하는 거 무슨 색깔인지 묻고 답하는 거 어? 에잉? 12호를 왜 했어? 네? 12호를 왜 했어? 12월 첫날이요? 오늘 11호 할 차례잖아. 오늘 10호 나랑 같이 경고 말했냐? 뭐 11하고 12하고 다한 거야? 오늘 11호 해야 돼. 11호 언제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좀더 공부하고 오세요. 아, 그. 어떻게. 맞든 틀리든 읽어. 뭐 클라우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아, 이거 보여? 아, 비긴스라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썼을 때 잘못 썼다고 얘기해야지. 오케이, 그렇죠? Begins. 그리고요, 얘는 이렇게 안 합니다. 소리 내면서 연습했어? 새로 봐? 소리 내면서 했어? 진짜?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이러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소리 내면서 하세요. 그리고 소리 내면서 하는 게 그렇다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시작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뭐 소리 내라고 했는데 열심히 소리 냈냐? 그냥 하라니까 한 거냐? 여기서 표가 나는데 이브닝을 읽기가 그렇게 또 열심히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했으면 이브닝 소리 내기가 생각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아닌가요? 그냥 잘못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한 문장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오케이. 다시. What time? 자, 새로 봐. 너 있잖아. 다시 가서 13번부터 18번까지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똑같은 거 5번 하지 말고 2번 같은 거 하고 2번 같은 거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13번부터 18번까지 2번씩 해서 2번씩 한 묶음으로 3번 연습 총 6번 연습해갖고 와 소리 내고 알겠습니까? 소리 내라 그래서 큰 소리로